데자뷰. 처음 보는 상황인데 언젠가 봤던 것 같은 기시감이라고. 이 데자뷰를 어떤 사람들이 거꾸로 만들어갖고 신조어로 만들었는데 뷰자대로 만듭니다. 뷰자대.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익숙한 것, 맨날 알고 있던 것, 오래 했던 것에서 안 했던 것, 낯선 것,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이 뷰자대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세상의 혁신, 그런 모든 것들은 아주 생판 없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네이버가 없을 때 우리가 뭔가 찾는 행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는 그런 우리의 익숙한 것들에서 검색 엔진을 쓴다는, 사용한다는 웹에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지금의 네이버가 된 거고요. 배달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앱이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방식의 주문 방식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없던 것에서 만든 혁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우리가 해왔던 것에서 새로운 걸 봄으로써 그게 혁신이 된 거거든요. 심지어 저는 세바시라는 방송 콘텐츠, 우리가 만드는 영상 콘텐츠의 정의도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바시 강연도 아니면 다른 강연도 다 나에게 답이 되는 강연이었는데 오히려 강연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바꾼 거예요. 심지어 비전을 새롭게 정의해야 돼요. 세바시라는 게 10년 전에 생길 때의 비전을 이제 10년이 흐르고 낡은 것이 됐을 때의 세바시의 비전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배움 커뮤니티를 늘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바시 대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인 거예요. 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난 1년 동안 해오고 변화됐던 것을 바라보면 우린 이 비전, 새롭게 정의된 이 비전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그 비전은 결국은 세바시 대학 같은 이 배움의 커뮤니티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바시 랜드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게 된 거예요. 비전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것, 내 앞에 내가 처리해야 될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기 놀이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세바시 대학도 여러분들의 맥락에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유, 여러분의 욕구에 기반해서 그냥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에 정체할 거냐, 낯설음 속에 성장할 거냐,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컴포트 존. 야, 네가 알고 있는 건, 네가 맨날 하던 대로 되는 곳, 익숙한 곳에서 네가 왔다 갔다 해봤자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야. 익숙한 공간에서 좀 낯선 공간으로 가. 낯선 공간, 낯선 공간을 러닝 존이라고 불러요. 그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도 세바시 대학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여러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나랑 생각도 다르고, 나랑 사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메타인지를 자극하고 나의 이야기를 성찰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내가 보기에 좀 낯선고,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을 보려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써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 화면 하나에 비친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에게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Be myself and